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라파의 프로팀 빕쇼 2 플라이트 프리트라고 하는 한정판 제품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지금이죠? 라파 세일 기간이 시작돼가지고 이제 구매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이제 갖고 있던 거는 라파 프로팀 2또 동일한 건데, 저 플라이트 프린트인가? 저게 아닌 제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이즈가 얘는 처음에는 엑스 라지를 샀다가 그 다음에는 라지 제품을 샀거든요. 요 파란 색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인데요. 이번에는 이게 한몇번 입었나? 한 10번 정도 빤것 같아요. 10번 정도 빨고 나니까 이게 좀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살은 빠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M 사이즈를 사봤어요. M 사이즈를 사서 이제 정확한 명칭과 사이즈는 이렇게 M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기존 것과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어깨 부분에 뭔가 이좀더 반사광 같은 투명한 재질 이런 게좀더 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장점은 이런 디테일이 있지만 단점은 하게 되면은 이게 밑으로 당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름이 져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라파 클립슈즈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잘못 사서 사이즈가 반인치가 이상이 더 커서 지금 불편한데, 얘랑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원래 이 시리즈가 나올 때 위에 상의랑 그다음에 상의 저지랑 그다음에 상의 베이스 레이어랑 그다음에 위에 이거랑 양말이랑 세트였는데, 이 보라색 양말은 품절이 돼서 못 사고요. 같은 플라이트 프린트 시리즈의 다른 컬러, 요 컬러가 있었는데 얘는 양말을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세트를 맞추지 못한 게좀 슬프긴 합니다. 암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미디움 사이즈인데요. 모델을 보면은 1m 90몇 되는 사람이 M 사이즈를 입고 있어요. 저는 키가 181 정도 되는데 이제 L 사이즈를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M 사이즈를 해봤는데, 허벅지나 이런 데다 괜찮은데 배 부분이랑 그다음에 어깨 부분에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좀 타이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좀 있으면 늘어날 테니까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게 다 팔렸는지 세일해가지고 원래 30 얼마짜린데 20만 원 초반에 이제 살수 있었어요. 24만 원 정도에.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